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뭐 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업종을 봐야 될지 참 갈피를 잡기가 쉽지 않은데 빠르게 너무 변하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오늘 시장에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상대적으로 근데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한 이유는 그 메타버스라든가 NFT 관련해서 그 게임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그룹 그룹주들이 이제 실적이 워낙 소프트하게 잘 나와서 증권사 목표가 상향이 나오다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좀 그 관련 2차전 섹터를 이끄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강세가 있고, 코스피가 약한 건 아무래도 좀 환율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환율이 1,185원, 워낙 강세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외국인들 오늘 다시 환매도 하는 흐름이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고, 오늘 아마 가장 약한 섹터가 위드 코로나 섹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가 20명까지 4일 연속 두 자릿수 발생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3일 연속 2,000명 이상 발생을 하면서 그쪽이 약한데, 제가 이제 지난 8월 20일인가 21일경에 대한항공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28,000원 라인에서 이제 저점 잡아서 잘 가다가 10월 초까지는 위드 코로나 섹터가 상당히 강하다가 이제 그 최근에 10월 중순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그쪽 섹터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악소리 나고 안 좋을 때 관심 좀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마켓에 해외 여행들이 좀 풀리고 있고 지금 항공권 예매에 지금 열을 올리는 상황인데, 어제 이제 그 위에프에서 그 나온 데이터 그 자료를 보니까 그 지난달 10월 1일에서 25일까지 항공권 판매 데이터가 전월 대비 790% 증가했다는 얘기 나왔고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곧바로 출발하는 게 이제 그 결제 비중이 90%가 넘었다는 거죠. 나머지는 내년 이제 초에 갈 거로 결제가 됐는데 거의 다 이제 바로 빨리 가려는 그 욕구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빨리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을 퀵 트래블 조기를 하는데 이런 비중이 높아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안항공이 특히 이제 뭐 하와이라든가 목항 뭐 사이파 이런 쪽으로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아시아항공이 태국 쪽에서 부정기항 그 노선도 확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항공 그 길들 열리면서 여행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장 안 좋고 주가 많이 눌렸을 때 항공주도 좀 봐야 되냐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단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고, 올해 그 3분기 영업이 2,800억, 컨센서스 그 별도 기준으로 2,800억이고요. 연결 기준으로 2,478억 정도 전망이 되는데, 이걸 좀 넘어갈 거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보고 있고, 증권사 목표가도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거. 최근에 대신증권에서 10월 25일에 3,477억, 그리고 이베스트에서 10월 26일에 3,202억 정도 컨센서스를 잡은 거 봤을 때는 그 3,000억이 넘어갈 거로 지금 일단 보고 있고요. 일단 그 화물 쪽이 워낙 좋습니다. 화물은 3분기도 좋고 4분기도 좋고 내년까지도 실적이 견인할 거로 보고 있고, 최근에 유가가 강세 있고 환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객 그 공급 자체가 20에서 25% 정도밖에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비용 자체 문제를 삼을 건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전이 이제 유가가 좀 급락했는데 오늘 환율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거기 좀 벌목을 좀 잡고 있다. 환율만 좀 안정화되면은 항공주 부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아마 영업이 1조 별도 기준으로 가능할 거로 보고 있어서 상사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실적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추정 EPS가 786원이고요. 내년에 1,050원, 2023년도에 1,711원인데 이게 지난번 말씀드릴 때보다 EPS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1,091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1,700원까지 70% 이상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실적 추정치 상향을 그 바탕으로 해서 기존의 데이지트 목표가도 일단 올려보고요. 지난번에는 28,000원 정도 매수가 잡고 1차 38,000원, 2차 43,000원 목표가 드렸는데 3만원 정도 3만원 저는 그 매수가 잡고요. 1차 목표가 5만 1,000원, 2차 목표가 6만 8,000원으로 상향을 하는데 그 타겟 밸류를 일단 30배 정도로 밸류 자체는 낮춰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정 EPS 기준으로 해서 아까 이게 2023년 추정 EPS 기준으로 해서 30배에서 40배 정도 잡고선 1차 5만 1,000원, 2차 6만 8,000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전략,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대한항공을 지켜보자라는 의견 지난번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장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